이물 김밥을 싸고 남은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은 김이나 김밥을 싸고 남아있는 김들을 이용해가지고요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엄마야. 예. 엄마가 뭐 만드니? 엄마 아까 수민의 반찬 응. 풀어보셨잖아. 응. 거기서 이 김밥용 묵은 김 이용해가지고 김장아찌 만들었어. 엄마 이거 김밥 이거 되게 좋아하시잖아. 네, 잘 됐어 아주. 응. 엄마 그거 좋아하는데. 엄마 이거 김밥 이거 김 이거 김으로 만든 김장아찌 만드시면 밥 두 공기 뭐 금방 드시잖아, 그치? 그래. 이거 엄마 제일 좋아하는. 금방이지. 맞아 맞아. 좀 작게 하려고 이렇게 여섯 등분 하면 딱 좋은 거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즈가 밥에 먹기에 가장 좋은 사이즈인 거 같아. 이렇게 긴 쪽으로 해가지고요 세로로 반을 자르고요 이렇게 포개가지고 3등분을 해주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반을 자르면 너무 크고요 간장에 절여지는 장아찌 종류니까 너무 크면 싸 드시기도 망하시고 그 다음에 짤 수가 있으니까 딱 3등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만드는 거야? 응. 장아찌? 응. 수민의 반찬에서 만든 레시피로 우리 거 만든 거보다는 수민의 반찬에서 소개한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 보려고. 내가 한동안 이거 안 했는데 요번에 참 잘 만들어 주신 거 같아. 갖고 요번에 수민의 반찬 레시피대로 한번 똑같이 해 갖고 만들어 보자, 엄마. 맞아. 또 이거 묵은 김도 많았어 엄마. 내가 김밥 좋아하니까 김밥을 자주 싸가지고 엄청나게 많았어. 이거 이용해 갖고 맛있게 먹자.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안녕하세요, 세기 예쁜 요리의 찐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밥용 김을 사용해 가지고요 수민의 반찬에서 만든 김장아찌를 만들고 있어요. 요 김장아찌에 들어가는 요 김은요 반드시 이렇게 김밥용 김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집에서 흔히들 많이들 드시는 파래김 아니면 요렇게 재래김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은 촘촘하지가 않아 가지고 요런 김을 사용해 주시면 풀어지니까 반드시 요렇게 김밥용 김으로 좀 단단한 김밥용 김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묵은 김은 김밥 싸고 남아있는 김들은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양이면은 한 일주일은 먹을 것 같아요. 냉장 보관하시면요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만드셔갖고 냉장 보관하시면서 끼니 때마다 꺼내셔갖고 반찬으로 밑반찬으로 드시면 이거 밥도둑이에요 은근히. 이렇게 김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일 먼저 생수예요. 종이컵 분량으로요 2컵 반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반. 생수 작은 병 한 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엔 양파예요. 양파는 큰 걸로 어른 주먹만한 사이즈의 큰 걸로 해가지고요 반토막만 넣어주세요. 다음에는요 요 세 가지 재료예요. 대파는 반대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통마늘이에요. 통마늘은 5개에서 6알 정도. 그리고 수미 선생님은요 요렇게 무말랭이에요. 말려놓은 무말랭인데 만약에 무말랭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요 물을 작게 썰어갖고 한 반토막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요 멸치, 마른 멸치하고요 다시마 그리고 건고추. 멸치는 5개에서 6개 정도, 똥이라고 하는 내장을 다 제거를 한 멸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마 조금, 어른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다시마예요. 건고추는요 반을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하고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국물 맛이 깔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위로 반을 자르고요 안에 있는 씨를 전부 빼주세요. 씨가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갖고 씨를 제거한 건고추예요.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양조간장이에요. 양조간장을 넣어줄 건데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큰 주걱만한 큰 수저를 사용해 갖고 넣어주셨는데요 일반 밥숟가락으로 사용하신다면요
하나, 둘, 12큰술. 12큰술. 다음엔 매실액이에요. 매실액은요, 일반 아까 보여드렸던 큰 수저, 이렇게 큰 숟갈, 주걱만한 숟가락으로 반큰술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숟가락으로 3큰술을 넣어주세요. 불을 켜고 이제 센 불에서 끓여주시면 돼요. 다 된 것 같아요. 양파가 푹 익어가지고 단맛이 충분히 빠져나왔어요. 고운 체에다가 받쳐가지고 간장물을 내려주세요. 채 내린 간장물, 맛간장물을요, 여기다 맛을 조금 더 해주시는 거예요. 물엿을 넣어주셨는데요. 일반 8큰술로 이렇게 해서 1큰술, 이렇게 해서 2큰술. 2큰술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간장을요, 더 맛있게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기름도 넣어주셨어요. 참기름은 반큰술 정도 넣어주셨는데요. 1큰술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 8큰술로. 됐어요. 이제 잘 섞어가지고 차갑게 식혀주세요. 차갑게 식힌 후에 김에 부어주셔야지, 뜨거운 상태에서 부어주시면 김이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진 김밥김이라도 풀어질 수가 있으니까 차갑게 식힌 후에 이 간장, 맛간장물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맛간장을 다 만들었으니까요, 차갑게 식혀지는 동안요, 김을 묶어주셨어요. 수민의 반찬에서 수민 선생님은요, 김을 끈으로 묶어갖고, 실로 묶어갖고, 한 장 한 장 아주 정성 들여갖고서는 간장을 발라주고 깨를 뿌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제 그 과정도 보여드리고요, 좀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일러드릴게요. 이 김이 흩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끈으로 묶어가시면서 묶어줘가지고 작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실을 이용하셔가지고요, 빠지지 않게. 너무 꽉 묶게 되면 김이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느슨하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시면서, 이런 식으로 김을 한 장 한 장 넘겨가시면서요, 간장을 발라주고 깨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어요.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갈하고 예쁘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요,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일러드릴게요. 제일 먼저요, 간장이에요. 수미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간장을 발라주고요, 깨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셨어요. 이게 손이 많이 가기는 해도요, 예쁘긴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넘기고 윗면에다만 발라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반대편도 간장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지막까지 한 겹씩 하셔도 되고요, 두 겹, 세 겹씩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실로 묶고, 이렇게 실로 묶어서 하시면 정갈하고 얌전하게 예쁘게는 되는데요, 좀 번거롭고 힘이 들어요. 많은 손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에요. 저희 집은 이렇게 안 하고요, 저희가 하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이렇게 잘라놓은 김을요, 다섯 장에서 한 열 장 사이로 해가지고요, 김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쉽고 빨리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간장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발라주세요. 간장물에다가 담그시는 거예요. 이렇게 담그셔가지고 위에다 얹어야 되는데, 층을 주기 위해서 깨를 좀 뿌려주시고요, 또 그 위에다가 포개가지고 또 넣고, 또 다섯 장을 잡고, 이렇게 김을 다섯 장에서 열 장 사이에 김을 잡고요, 간장을 충분히 간장물을 입혀주세요. 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빨리 작업이 끝나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깨를 이렇게. 이제 간장물을 통에다 담아갖고 부어줄 거거든요. 이거는 끈을 묶어갖고 한 거고요. 요거는 제가 5장, 6장씩 잡아갖고 한 거예요. 충분히 간장물이 입혀져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번거롭지 않고 쉽게 김장아찌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정갈하게 만드시고 볼품 있게 만드시려면 이렇게 끈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이게 좀 어려워요. 손이 많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관통에다 담아주시면 돼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거니까 밑에 놓고요. 그 다음에 만든 거. 아까우니까 간장을 맞아볼게요. 예, 남아있는 맛간장을요 보관통에다가 김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한 6시간 정도 있다가 드셔도 좋고요. 바로 해서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 짠맛이 강할 거예요. 그래도 약간 숙성이라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깨 좀 뿌릴게요. 보기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그 뚜껑을 닫고요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일주일 정도 한 7일 정도는 보관하시면서 맛있게 밥반찬으로 드실 수가 있으세요. 아, 지금 바로 한 거지만요 뜨거운 밥 흰쌀밥에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싸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드실 때 실을 잘라내주시고요 위에다가 한 장이나 두 장 이렇게 얹으세요. 이렇게 김 한 장씩만 얹으셔가지고 드셔도요 충분히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반찬이에요. 엄마 드셔볼래? 내가 요거 드릴게. 아까 요거 담다가 한 장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김장아찌가 다 있어. 드셔봐. 엄마가 먼저 드셔봐. 어때? 너무 짜? 안 짜. 짜진 않아? 응, 안 짜. 싱거워? 내일병 괜찮아. 괜찮아? 응. 이거 수미 선생님 고 레시피 그대로 한 거야. 우리가 하는 레시피하고 조금 틀리긴 하시더라고. 우리는 약간 새콤달콤하게 하느냐고 식초도 넣는데 수미 선생님은 식초를 안 넣으시고 생강도 안 넣으셨더라고. 근데 저희가 할 때는 식초도 넣고 생강도 넣고 그리고 맛술도 조금 넣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넣으셨어요. 통마늘하고 고추로만 그 감칠맛을 끌어내주신 것 같아요. 엄마 맛있어? 예, 어머님 많이 드세요.